이제 리치몬드가 어느 정도 홍대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억이 담겼으니까 뭐 맛 이상이죠.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리치몬드 있던 자리인 거 아는데 대기하기 안 되니까 1월 말로 집을 비워달라고. 뭐 저들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죠. 30여년간 같이 산 집인데 뭐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뻔한 거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그냥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액수를 주고 우리가 못 할 만한 능력이 못 되니까 비워드리겠다고 그걸 마지막 영업하기로 했어요. 슬픈 일이야. 안녕하십니까, 리치몬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여기를 설치 있을 때부터 개발해 온 게 예술가들인데 일단은 상권이 발달되고 결국은 자본이 들어와서 예술가들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잖아요. 결국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지켜왔던 곳인데 결국은 더 큰 자본에 의해서 밀려나는 곳입니다. 그런 부분도 보니까 큰 기업이잖아요, 거기도요. 롯데라는 큰 기업인데 그런 데서 이런 큰 제과점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보다 더 작은 제과점 있잖아요. 좀 더 그러면 타격이 더 심하지 않을까.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수가,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게 그게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. 섭섭한 마음 가슴에 안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